네, 그러면 이 디지털 시스템, DSP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네, 크게 세 개의 블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블록은 이제 AD 변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아날로그의 약자고요. D는 뭐겠습니까? 네, D는 당연히 디지털의 약자죠. 그래서 AD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어떤 변환 장치. 실제로는 그 IC 칩입니다. 네, 부품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런 장치고요. 그리고 이 장치를 거친 후에 실제로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어떤 칩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컴퓨터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처리된 다음에 신호 자체는 또 아직도 디지털 신호거든요. 여기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DA 변환기. 자, DA 변환기는 당연히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주는 어떤 장치가 되겠죠. 그거를 통과를 시켜서 마지막에 다시 처리된 후에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그 DSP 시스템은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생각에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바로 처리하는 아날로그보다 좀안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그 칩들은 이런 그 블록들은 어떤 하나의 칩으로 이미 다그 IC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실제 우리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DSP 하드웨어입니다. 네, 우리 보통 이 DSP 하드웨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 그 CPU입니다, CPU. 근데 그 여러분들 일반적인 컴퓨터도 안에 보면은 CPU라고 부르는 부품이 하나 들어있죠. 또는 CPU 또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 요게 이제 핵심 칩이죠. 이 CPU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이 핵심 칩이고 여기서 모든 계산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이 DSP에서도 이 CPU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SP에서는 이 CPU에 해당되는 것을요, CPU라고 부르지 않고 DSP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영어로 쓰면은요, DSP 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CPU 또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DSP를 잘 하기 위한 전용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컴퓨터 잘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보통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 어느 회사에서 많이 만들죠? 뭐 인텔이라는 회사, 일반적인 컴퓨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뭐 인텔이라는 회사라든가 뭐 AMD라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주로 그 데스크탑용 컴퓨터 CPU를 많이 만들죠. 자, 그런데 이 DSP 쪽은 이런 회사에서는 잘 만들지 않고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또는 모토로라 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회사가 이런 DSP 칩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세 회사가 그 메이저 회사예요. 네, 저세 회사가 뭐전 세계 시장에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이게 모토롤라 거고요. 모토롤라의 DSP 칩입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칩이고요. 세 번째 거는 칩에도 써 있듯이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의 DSP 칩, CPU가 되겠습니다. 그 CPU만 가지고는 동작이 안 되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 보드가 어떤 DSP 연산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통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용 그 DSP 전용 하드웨어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네. DSP 전용 하드웨어죠. 네. 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저렴한 거는 뭐 몇십만 원. 보통 일반 뭐 PC에 들어가는 보드 가격보다 뭐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겠죠. 네. 자,
자,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보셨고요. 이제 DSP 알고리즘, 즉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라는 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DSP 알고리즘의 정의는 그 DSP 칩의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또는 DSP 칩 안에 그 내장된 프로그램이죠. 예,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디에서 그 저장돼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라면, 자, 일반적인 컴퓨터라면 이 프로그램들은 어디 저장이 됩니까? 일반 컴퓨터에.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드디스크, 네, 하드디스크 또는 좀 보조 장치로 CD롬 또는 뭐 요즘은 뭐 USB 같은 것도 많이 쓰죠. 요런 거 안에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는요. 그렇지만 이런 그 DSP 하드웨어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작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DSP 칩이 있으면 네, 이쪽에 조그맣게 저장을 할수 있는 롬이라든가 작은 이런 칩들이 달려 있어요. 네, 롬이라든가 램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다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불러서 DSP에서 불러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건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 DSP 알고리즘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필터링. 네,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필터가 뭔가를 걸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잡음을 제거한다거나 또는 어떤 신호를 추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필터링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신호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스펙트럼 분석. 여기 오차인데요. 스펙트럼이 아니라 영어로 스펙트럼입니다. SPECTRUM. 그래서 스펙트럼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신호가 어떤 그 성분들을 가지고 있나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자, 요런 분석. 그 다음에 신호 합성.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자악기 같은 게 이렇게 했는데요. 소리들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어떤 다른 악기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신호 합성이 되겠고 또 신호를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DSP 알고리즘 안에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디지털 그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DSP 즉 디지털로 신호 처리하는 게 아날로그로 처리하는 것보다 왜더 좋으냐? 즉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 디지털을 쓴다고 하는데 좋은 게 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점이 좋은가 하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디지털 시스템 또뭐 디지털 신호 처리는요. 첫 번째 어떤 그 잡음에 강합니다. 네. 즉이 잡음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오는 내부에 원래 고유한 잡음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잡음도 있을 거예요. 내부적인 잡음이 온도 잡음이라는 게 이제 내부적인 잡음이고요. 또 외부 잡음, 외부에서 들어온 잡음 이런 것에 아날로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능적인 면에서 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보다 좀더그 복잡하고 다양하게 어떤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만 바꿔가지고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가끔 그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어떤 MP3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컴퓨터에다 연결이나 인터넷에서 연결해갖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뭐 화면 인터페이스가 변한다거나 기능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기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잘 구성해주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 별거 다할수 있죠. 인터넷도 할수 있고, 뭐 전화도 할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옛날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디지털이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요. 그때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좀더그 하드웨어를 좀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밀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의 장점이 아주 고정밀도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밀도의 처리를 하려면 비싸거나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점도 있어요. IC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즉 IC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보통 한글로 이제 집적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보통 IC 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칩. 어떤 그 컴퓨터나 그런 부품, 저기, 장치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 안에 있는 그런 칩. 그런 것들인데, 이게 반도체 기술로 만들다 보니까 점점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기계가 소형이나 경량화가 아주 잘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부분 디지털 장비는 이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장비 자체에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컴퓨터지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디지털만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써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고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모든 기기들이 디지털 기기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그 앞페이지에서 디지털이 잡음에 강하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있고요. 여기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노이즈가 들어갔어요. 똑같은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뭐이 과정이 뭐 어떤 신호가 전송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저장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노이즈가 들어갔는데 이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파형을 보면 디지털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 파형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됐고요. 아날로그도 역시 이렇게 원래 파형에 노이즈가 섞여서 울퉁불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결과가 다릅니다. 자, 먼저 디지털 쪽을 보시면 이게 파형 자체가 노이즈가 섞여서 울퉁불퉁하게 됐지만 그러나 0은 그대로 0이고 1은 그대로 1이에요. 그래서 0과 1은 파형이 어느 정도 노이즈가 들어가더라도 0과 1이 바뀔 정도만 아니면 그 정도 노이즈만 아니면 0과 1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0과 1과 이 똑같아요. 노이즈가 들어갔지만. 네. 그래서 잡음에 강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 파형의 모양 자체가 바로 이 울퉁불퉁한 파형의 모양 자체가 정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매끈했던 어떤 뭐 소리라고 한다면 뭐 매끈했던 소리가 노이즈가 들어간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디지털이 잡음에 더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이제 보시면서 한 가지. 아니, 이렇게, 0과 1이 안 바뀐다 그랬는데, 그럼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0과 1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0이, 뭐, 여기 0이었는데, 노이즈가 굉장히 큰 노이즈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1로 인식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분명히 오류가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 이러면 어떡할 거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0과 1이 바뀔 정도로 큰 노이즈가 들어갔다면 디지털이 바뀔 정도면 아날로그에서는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 같은 노이즈라면. 상대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디지털 기술이 좋은 게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서 0과 1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거를 복원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해낼 수 있는 기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오류 정종 부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ECC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영어로는 뭐 에러 커렉팅 코드. 네, 그대로 해석해 보면 에러 오류를 커렉팅, 예, 고쳐주는 코드란 뜻이죠. 자,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에 어떤 몇 비트 정도의 어떤 오류가 생기더라도 자동으로 어떤 고쳐줄 수 있는 이 디지털 고유의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로 인해서 0과 1이 바뀌더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CD라든가 DVD 이런 곳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는 이 오류 정정 부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리드 솔로몬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CD나 DVD 표면에 한 2.5mm 정도 크기의 어떤 누가 뭐 살짝 긁혔다거나 뭐 어떤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그게 이제 어떤 잡음의 오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오류가 있더라도 정상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D나 DVD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깨끗하지만 이렇게 오류가 생겼을 때 바로 잡아주는 또 기술이 안에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깨끗한 음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디지털 고유의 어떤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DSP를 어디다 쓰느냐? 네, 뭐 예시를 쭉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처리, 패턴 인식이라든가 로봇 비전, 뭐 인공위성 기상도. 또 계층 및 제어, 스펙트럼, 잡음 제거, 데이터 압축 이런 것들, 또 음성 및 오디오 신호 처리에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또 디지털 오디오, 뭐 컴퓨터 음악 이런 것도 들수 있고요. 또 군사용으로는 레이다라든가 소나, 소나는 이제 물속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레이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사일을 제어한다거나 이런 거. 자, 통신 쪽에서는 유무선 통신, 데이터 통신, 화상 회의. 또, 이, 어댑티브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설명은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체 신호 처리, 뭐 환자 감시, 또 영상 진단기, MRI나 CT, 초음파, 엑스레이, 이런 것들 요즘엔 다 디지털 방식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그 엑스레이 찍어서 필름으로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큰 병원 가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네, 뭐 EEG나 뭐 ECG 이런 것들이 이제 DSP 의료 분야의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DSP를 응용한 뭐 제품들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예시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네, 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쓰는 것 중에 또 이렇게 MP3도 있고요. 네, 또 레이다라든가, 네, 물속에서 사용하는 소나 이런 것들. 예. 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나오는 TV, 네, 디지털 TV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거. 디지털 엑스레이입니다. 이거는. 네. 일반 엑스레이가 아니고요. 요즘 뭐, 다 이런 걸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VD라든가, 또 뭐, CD, 또 요즘 나오는 SACD,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DSP의 뭐, 대표적 응용 제품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DSP에 대해서 기본적 인트로덕션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신호처리란 게 뭔지, 예, 이 DSP, 즉 디지털 신호처리란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를 유용하게 처리하는 기술 분야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죠. 네,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신호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처리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디지털 신호 처리, DSP를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은 이 디지털 시대에, 네, 이 디지털 시대죠. 지금 뭐 모든 제품이 다 디지털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네, 이것도 처음에는 이런 핸드폰은 아날로그였어요. 최초로 개발됐을 때는요. 그러나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죠. TV도 어렸을 때 브라운관 TV, 그게 이제는 디지털 T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이 디지털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이 DSP,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DSP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배울 내용은 신호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 디지털 신호처리잖아요. 시그널, 신호. 그래서 결국 이 신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그 관건이기 때문에 신호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 간단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호의 종류라든가 신호의 특징, 그리고 신호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변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 근데 그걸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샘플링이라든가 양자화라든가 부호화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펙트럼, 또 주파수, 또 푸리에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신호를 주파수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신호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간상으로만 변해가는 신호를 또 다른 어떤 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신호의 정보를 알수 있고 신호의 특징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의 스펙트럼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신호의 합성도 할수 있고 신호를 분석도 할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신호 처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시스템이 입출력,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출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입력을 할 때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 특성. 자, 시스템이라는 게 똑같은 입력이 들어가도 시스템마다 다른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시스템의 특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디지털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필터란 신호를 걸러주는, 즉 우리에게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디지털 필터인데요.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 안에도 이 디지털 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DSP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은가요? 네, 사실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하지만 배우고 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강의입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또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